그래서 썩은 포도가지는 잘라내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잘라내서 어디로 버려질까요? 지옥. 지옥으로 간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까요? 네. 얼마든지요. 그게 이제 우리 우주 자매가 구원을 받게 되면 아름다 열매를 우주자매, 제가 시간이 많아서 여기 온게 아니에요. 부모님 말씀, 보혜사님 말씀, 그리고 앞에 계신 전도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우주자매.